삼재를.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삼재팔란. 선생님, 삼재팔란에 닭은 우리 다 죽어야 돼? 노노. 자, 오늘의 주제, 복삼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복삼재.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우리가 삼재삼재하면 3년 동안 악재를,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삼재팔란. 3년 동안 8개의 난을 겪는 것을 삼재팔란이라고 해. 근데 이 삼재팔란은 누구에게나 작용을 하죠. 9년 주기로 돌아오는데, 자, 말은 3년이지만 전해 생일달에 미리 그라데이션 오는 나가는 해에 그 다음 해에 또 생일달까지 사실은 거의 4, 5년 정도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끔찍하죠. 너무 무섭고 그때는 이제 몸수, 뭐 인연법, 금전, 사회활동, 집안의 우환, 자식, 배우자 여러 가지로 판란을 다 내리찍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액막이나 삼재풀이를 선호하고 뭐 삼재부적도 지니고 삼재초도 키기도 한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 삼재판란에 닭은 우리 다 죽어야 돼? 노노. 자, 오늘의 주제 복삼재가 있습니다. 그 신은 되게 대단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나쁜 것그 중에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청배에 그런 거 있잖아요. 들삼재, 누울삼재, 날삼재, 악삼재를 복삼재로 돌려서 이런 이제 귀절이 있죠. 그러니까 악삼재이지만 이걸 복삼재로 바꾸는 거야. 최대한. 그 바꾸는 게그 만신의 원력이고 신공이고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바꿀 수가 있고, 근데 행운은 다 똑같이 삼재 그세 개의 띠가 늘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삼재의 어느 띠 하나만 복삼재야. 좋죠. 그거는 설정 자체가 복삼재가 된 거야. 삼재지만 복으로. 자, 근데 악삼재도 복삼재로 바꿀 수 있는 건 무당의 능력이고. 충분히 되니까 우리 꽃님들, 아, 나 삼재야. 나 이제 죽어. 나 이제 망해. 오, 노노노.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충분히 막아갈 수 있고 풀어갈 수 있으니까 기죽지 마시고. 악삼재도 복삼재로 바꿀 수 있고, 원래 복삼재도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악삼재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시와 때와 능력에 의해서 조율 가능하다. 삼재풀이를 하면서 복삼재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청배 귀절에도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다른 부분도 같이 이유가 있어서 크게 구슬하시는 분들도 있고, 삼재 때문에 뭐 액막이로 굿하시는 분, 치성하시는 분, 선왕 풀고 아니면 그냥 목을 딱 삼재풀이로만 짓고, 그 다음에 삼재부적, 삼재초, 액막이, 뭐 기타 등등 행사가 다 있으니, 근처에 믿을 만한 선생님이 있고, 마음이 오가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꽃님들 충분히 손 내밀어 보십시오.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아, 삼재풀이 같은 거는 그 해의 정월달에 액막이 홍수매기 하면서, 삼재 있는 분들, 그한 해가 안 좋은 분들은 이제 액막이 홍수매기로 진행을 하고, 좀더 디테일하고, 좀더 완벽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삼재풀이 목을 짓거나, 치성을 하시거나, 구슬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거야. 강요는 없어.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 늘. 그러니까 서로의 신뢰도가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 그만한 또 기적을 일으키는 거니까. 우리 꽃님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우리 삼재 타파하면서 복삼재로 돌리면서 개미년 한해 빠샤입니다. 사랑합니다.